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할수 있는 건 많지만 또 한국 같은 것보다는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뭐그 힐러리가 된다고 하면 뭐큰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그런 게 제대로 잘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요번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커다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요번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저렇게 올려놨으니 이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상당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기권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하원 양원에서 이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게 지금 국내에서는 잘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대통령 후보로 만들므로 인해서 정당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게 공화당의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그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를 했는데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8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일이 바로 80년 전에 대공황 당시에 있던 거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대공황 당시에도 바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결국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공황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힘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전 이제 세계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전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